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휴일 오전인데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모르고 저는 뭐 계속 24시간 창문을 열어놓으니까요. 계속 열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우, 공기 그 청정기 매우 나쁨 떠가지고 깜짝 놀라. 창문을 다 닫고 또 밖에 나와서 또 애들 보면서요. 물도 좀 줄 애들 좀 주고 또 이렇게 꽃놀이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유, 새는 얼마나 참새는 짹짹거리는지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 그냥 꽃 보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우리 꽃님들은 비올라, 의외로 비올라 이쁘다고? 이쁘죠? 비올라 이쁩니다. 비올라 이쁘네요 하고 두 분이 댓글에 아기라던 또뭐또얘 이름이 이사도라 이사도라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또 얘도 아유 한달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한달 됐나요?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벨리아. 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얘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요. 꽃대 계속 이렇게. 또 의외로 또 애기 부용 이쁘다 하시는 분이 또두 분이 계셨어요. 댓글에. 아, 박여사님 애기 부용 이쁘네요 하고 또 꽃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또 각자 다 틀리니까요. 우리 꽃님들. 의외로 또 저도 부용, 애기 부용 이뻐서 이렇게 키웁니다. 작년에 아주 다 죽어간 거, 살아가지고 그래도 올해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까요. 물론 큰 접시꽃도 이쁘지만, 또 이렇게 제가 손톱만한 다 표현을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만 꽃도 이뻐요. 그죠? 이렇게 수영은 엉망이지만, 예, 요렇게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커요. 이뻐요. 후룩스는 1차 개화가 끝났고요. 지저분해서 꽃을 다 잘라주고 말았고요. 이제 2차 개화가 필지 또뭐 여름까지는 피워준다고 하니까요. 2차 개화 또 기다려보고요. 네모필라, 쭉쭉 이렇게 늘어지는데, 너무 이뻐요. 네모필라도 아주 많이들 좋아하세요. 제가 또 네모필라 좋아하다 보니까 종류가 한 얘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더라고요. 또 뭐, 5점 네모필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5점 네모필라도 너무 이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 품절 품절. 그래요. 내가 이쁘면 다른 꽃님도 이쁜 거예요. 없더라고요. 품절 품절. 계속 다 품절로 뜨고요. 아, 제가 후쿠시아, 보라색 후쿠시아. 너무 이뻐가지고. 검색을 해봐도 없다고 했더니 우리 그 후쿠시아 꽃노트님이 댓글에 후쿠시아가 있다 한번 들어가 보시라 해갖고
들어가갖고 한 점, 딱한점 남은 거,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월요일 날 택배 보내면 화요일쯤에 올것 같습니다. 주문은 금요일 날 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꽃님들하고 소통을 하니까요. 뭐 크게 뭐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아니라 댓글이라도 소통을 하니까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 저기 정보 있으면 서로 공유해주고 또 댓글이라도 이렇게 또 써주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꽃님들. 나는 뭐 부끄럽다. 뭐 부끄러워서 뭐 글은 못 쓰겠다. 계속 박여사님 영상은 봤는데 글은 처음이다. 몇년 동안 봤어도 이런 분도 계셨고요. 아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한 4년 유튜브를 해본 결과 저도 눈도 나쁘고 글도 잘못 쓰고 하지만 그래도 잔잔한 글이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요. 우리 또 꽃님들한테 좋은 정보도 받고 또 우리 유튜브 또 서로 좋은 정보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 얘가 이렇게 아주 꽃대가 아주 진짜 어마어마. 이거 다 이거 꽃대거든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다 꽃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이거 꽃대입니다. 꽃대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지요. 이런 거다 이거 꽃대거든요. 피구지고 페추니아거든요. 이거 신종이라고 그래서 또 저도 신종 좋아합니다. 신상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매번 신상이 나와도 놓치고 또못 사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냥 요 영상을 보게 돼갖고 요걸 구매를 했었죠. 근데 아주 꽃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침에 현관문 열고 딱 나오면 진짜 꽃 보면서 아주 마음이 심쿵하니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무 어느 꽃님이 그러대요. 신이 내린 선물이다. 꽃이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 그 말씀 매우 진짜 공감하고요. 진짜 우리가 이 우리 나이에 이런 꽃 보는 재미가 없었으면은 진짜 코로나 터지고 제가 장사 안 되고 할때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코로나 터지고 진짜 딸내미가 엄마 누워만 있지 말고 너무 그때는 장사가 아주 꼬라박았으니까요. 베란다 꽃 많은데 엄마 유튜브나 하지 왜 맨날 누워 있어 이래서 아유 우리 딸이 그렇게 하처를 사랑하는 박여사 어때 이러고 아유 그래 우연히 어설프게 찍은 영상을요. 그때는 이제 첫 영상 올라가니까 막 구글에서 키우는 적인가 봐요. 키워주나 봐요. 막 영상을 띄우나 봐요.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슬픈 영상을 몇만 명? 뭐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갖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4년 넘게 4년 이렇게 이제 박여사가 이렇게 꽃에 저간말로 꽃에 그 뒤로 농장으로. 전통 자연시장으로, 농장으로, 아유, 장돌뱅이 마냥 좀 저간말로. 장으로, 어디로, 4년 동안 농장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그랬던 생각이, 아유, 지나가네요. 스쳐가네요. 아, 이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고 찍고 있습니다. 쪼꼬미들 며칠 전에 이렇게 해줬어요.
10호분? 10호분? 11호분? 쪼꼬미들 이렇게 다 심어줬답니다. 데리고 온 지는 보름 이상 됐지요. 그래서 쪼꼬미들 집으로 옮겨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다 11호분? 11호분에 집을 옮겨줬어요. 우리 꽃바람님. 유라 신도시에 꽃바람님. 꽃바람님이 이렇게 통큰 이렇게 모종 나눔을 주셔서 한 보름 지났죠? 보름 이상. 그래 이제 요 11호분 같아요. 11호분에 이렇게 다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꽃바람님 잘 키울게요. 우리 꽃바람님 유튜브에 우리 꽃바람님. 그분은 판매 목적으로 그렇게 하우스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취미 생활로 남편분이 하우스 지어가지고 베란다에 꽃이 너무 많으니까. 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일요일 휴일 오전인데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모르고 저는 뭐 계속 24시간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요. 계속 열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우, 공기 그 청정기 매우 나쁨 떠가지고 깜짝 놀라. 창문을 다 닫고. 또 밖에 나와서 또 애들 보면서요 물도 좀줄줄 애들 좀 주고 또 이렇게 꽃놀이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유, 새는 얼마나 참새는 짹짹거리는지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 그냥 꽃 보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가게사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꽃님들은 비올라 의외로 비올라 이쁘다고? 이쁘죠? 비올라 이쁩니다. 비올라 이쁘네요 하고 두 분이 댓글에 아기라던 아기라던 또뭐또얘 이름이 이사도라. 이사더라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또 얘도 아유 한달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한달 됐나요?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벨리아. 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얘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요. 꽃대 계속 이렇게. 또 의외로 또 애기 부용 이쁘다 하시는 분이 또두 분이 계셨어요. 댓글에. 아, 박여사님 애기 부용 이쁘네요 하고 또 꽃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또 각자 다 틀리니까요. 우리 꽃님들. 의외로 또 저도 부용 애기 부용 이뻐서 이렇게 키웁니다. 작년에 아주 다 죽어간 거 살아가지고 그래도 올해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까요. 물론 큰 접시꽃도 이쁘지만 또 이렇게 제가 손톱만 하다 표현을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만 꽃도 이뻐요. 그죠? 이렇게 수영은 엉망이지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커요. 이뻐요.
프룩스는 1차 개화가 끝났고요. 지저분해서 꽃을 다 잘라주고 말았고요. 이제 2차 개화가 필지, 또, 뭐, 여름까지는 피워준다고 하니까요. 2차 개화 또 기다려보고요. 네모필라, 쭉쭉 이렇게 늘어지는데 너무 이뻐요. 네모필라도 아주 많이, 많이들 좋아하세요. 제가 또 네모필라 좋아하다 보니까 종류가 한 얘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더라고요. 또 뭐, 5점 네모필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점 네모필라도 너무 이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 품절, 품절. 그래요. 내가 이쁘면 다른 꽃님도 이쁜 거예요. 없더라고요. 품절, 품절. 계속 다 품절로 뜨고요. 아, 제가 후쿠시아, 보라색 후쿠시아. 너무 이뻐가지고, 검색을 해봐도 없다고 했더니 우리 그 후쿠시아 꽃노트님이, 댓글에 후쿠시아가 있다. 한번 들어가 보시라 해갖고, 들어가갖고, 한 점, 딱한점 남은 거,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월요일 날 택배 보내면 화요일쯤에 올것 같습니다. 주문은 금요일 날 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꽃님들하고 소통을 하니까요. 뭐, 크게 뭐,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아니라, 댓글이라도 소통을 하니까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 저기, 정보 있으면 서로 공유해주고, 또 댓글이라도 이렇게 또 써주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꽃님들. 나는 뭐 부끄럽다. 뭐 부끄러워서 뭐 글은 못 쓰겠다. 계속 박여사님 영상은 봤는데 글은 처음이다. 몇년 동안 봤어. 또 이런 분도 계셨고요. 아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한 4년 유튜브를 해본 결과, 저도 눈도 나쁘고 글도 잘못 쓰고 하지만 그래도 잔잔한 글이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요. 우리 또 꽃님들한테 좋은 정보도 받고 또 우리 유튜브 또 서로 좋은 정보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 얘가 이렇게 아주 꽃대가지고 진짜 어마어마. 이거 꽃대거든요. 이것도 이런 거. 이런 거다 꽃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이거 꽃대입니다. 꽃대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지요. 이런 거다 이거 꽃대거든요. 피구지구 페추니아거든요. 이거 신종이라고 그래서 또 저도 신종 좋아합니다. 신상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매번 신상이 나와도 놓치고 또못 사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냥 요 영상을 보게 돼갖고 요걸 구매를 했었죠. 근데 아주 꽃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침에 현관문 열고 딱 나오면 진짜 꽃 보면서 아주 마음이 심쿵하니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무 어느 꽃님이 그러대요. 신이 내린 선물이다. 꽃이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매우 진짜 공감하고요. 진짜 우리가 이 우리 나이에 이런 꽃 보는 재미가 없었으면은 진짜 코로나 터지고 제가 장사 안 되고 할때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코로나 터지고 진짜 딸내미가 엄마 누워만 있지 말고 너무 그때는 장사가 아주 꼬라박았으니까요. 베란다 꽃 많은데 엄마 유튜브나 하지 왜 맨날 누워 있어 이래서
아유, 우리 딸이 그렇게 하초를 사랑하는 박여사 어때? 이러고. 아유, 그래, 우연히 어설프게 찍은 영상을요. 그때는 이제 첫 영상 올라가니까 막 구글에서 키우는 적인가 봐요. 키워주나 봐요. 막 영상을 띄우나 봐요.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어설픈 영상을. 몇만 명? 뭐좀 많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참, 아, 신기해갖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4년 넘게? 4년? 이렇게 이제 박여사가 이렇게 꽃에, 저가말로 꽃에, 그 뒤로 농장으로, 전통 자연시장으로, 농장으로, 아유, 장돌뱅이 마냥 좀 저가말로, 장으로 어디로, 4년 동안 농장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그랬던 생각이, 아유, 지나가네요. 스쳐가네요. 아, 이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고 찍고 있습니다. 쪼꼬미들 며칠 전에 이렇게 해줬어요. 10호분? 10호분? 11호분? 쪼꼬미들 이렇게 다 심어줬답니다. 데리고 온 지는 보름 이상 됐지요. 그래서 쪼꼬미들, 집으로 옮겨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다 11호분? 11호분에 집을 옮겨줬어요. 우리 꽃바람님. 유라 신도시에. 꽃바람님이 이렇게 통큰 이렇게 모종 나눔을 주셔서 한 보름 지났죠? 보름 이상. 그래 이제 요 11호분 같아요. 11호분에 이렇게 다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꽃바람님 잘 키울게요. 우리 꽃바람님 유튜브에 우리 꽃바람님. 그분은 판매 목적으로 그렇게 하우스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취미 생활로 남편분이 하우스 지어가지고 베란다에 꽃이 너무 많으니까 뭘 누질렀나 봐요. 취미 생활로 하우스 남편분이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늙히게 됐대요. 삽목도 무지하게 하고 그래. 많이 그렇게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꽃바람님 치고 들어가 계세요. 이벤트를 한 번씩 하세요. 이벤트 이렇게 모종 나눔 꽃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한테 나눔 이벤트를 많이 하시니까요. 꽃바람님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츠고 요즘 영상이 잘안 올라오는데 쇼츠고 이렇게 예쁜 제라늄 많이 올라와요. 꽃만 봐도 아주 힐링이 되는 그렇게 꽃을 아주 키우고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데 모종을 해서 이렇게 그늘에 방그늘이니까요 항상 바닥에 물을 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방그늘에다 이렇게 놓으면 요 후쿠시아 모종인데요. 한 5개 했는데 한두 개는 벌써 우리 꽃님한테 나눔을 했고 지금 3개 뭐 요거 뭐 요렇게 좀 있습니다. 자리부족으로요 제가 삽목을 마음껏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넓은 데로 가면 삽목도 좀 많이 하고 싶지요. 보름달 아니 저기 다지 중국 제라늄 다지라고 해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아유 자리 부족으로 베란다는 들어가 입장도 못하고 이거 좋을 시구님 정모 가서 두좀 사고 또 많이 나눔을 받고 했죠. 이렇게 다지 중국 제라늄인데 세상에 와서도 베란다에 입성도 못했어. 자리 부족으로 그냥 요 복도에 바깥에 그냥 이러고 있고요. 아유 에키네시아가 꽃이 작년에 안 피워주더니 올해는 이렇게
피는 모습 이렇게 뭐 이쁘게는 뭐 안 펴도 요렇습니다. 에키네시아가 이렇네요. 이렇게 겹인데 얼동을 하고 이렇게 노지에서 작년에 안 피워주더니 올해 이렇게 피워주고요. 달리아. 아유 세상에 달리아. 꽃대가 지금 나왔어요. 꽃대가 뭐 제가 볼 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꽃대 일곱. 요 안에도 여덟. 야, 꽃대 장난 아닙니다. 달리아는 진짜 뭐 설이 내릴 때까지 정원에 심으면 꽃을 피워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고 꽃대가 아주 계속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달리아 값도 싸고. 아유, 후쿠시아 내놨습니다. 바깥에도 몇 점 있고 안에도 몇 점 있고. 아유, 모종도 두 점 내놓고 모종도 큰 모종 이렇게 내놓고. 이거 와인 컵 지손이 가게에 있었죠. 노지에 계속 가게 앞에 노지에 있던 애. 겨울에는 가게 안으로 들여놓고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구구는 실하고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살아서 있고요. 메들레종 2입니다. 이렇게 핀 모습 이렇게 피워주네요. 장미꽃이 아주 다발로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같이 이렇게 피워줍니다. 이렇게 필 애들도 이렇게 또 있고요. 아, 얘도 등치가 커가지고 꽃대도 또 있고 등치가 커가지고 자리 부족으로 난간에 있다가 거리대에 있다가 그나마도 또 쫓겨나서 이렇게 밖에 또 내놨습니다. 메들레종 2입니다. 아, 얘는 올해는 아주 해거리를 하는지. 얘는 올해는 꽃을 안 보여줍니다. 올해는 작년에 아주 하얀 꽃이 엄청 피었었는데 올해는 꽃이 없어요. 엄청 크기는 엄청 크고 올해는 꽃이 없다는 거. 얘도 내놨어요. 얘도 내놨는데 아유, 밖에 방그늘에 내놨습니다. 또 이제 들어가야죠. 얘는 이쁘니까. 목마가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나. 억수로 흔들립니다. 아유, 두 점 내놨습니다. 꽃대는 실하게 또 올라와요. 꽃대 계속 올라옵니다. 바람이 아주 붑니다. 이렇게 이뻐요. 어제 밤새 비가 왔어요. 여기 남부는 어제는 날씨가 좋았고 낮에는 밤에 늦게 12시부터 밤에 새벽에 아주 빗소리가 아주 밤새 아주 비가 왔습니다. 여기 남부는 오늘은 흐립니다. 흐려. 오늘은 비는 없는데 흐리고요. 아유, 의외로 미세먼지가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고요. 외출하실 때 아주 마스크 꼭 끼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빨간 꽃 신년기야요. 비상구를 제가 나름대로 키가 너무 커가지고 지상분을 나름대로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새순이
나면서 작년에 아주 이 꽃 이쁘다고 우리 꽃님들 신인기야 큐트 패턴 빨간 꽃이 아주 주렁주렁 했지요. 아주 지금 아주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이제 이 위에서 여기서 이제 또 꽃대가 나오더라고. 얘도 신인기야. 신인기야 한 네 점인가 있었어요. 두 점은 갔습니다. 떠났어. 이렇게 두 점 남아 있습니다. 뭐 생명력 긴 애들은 살고 또 생명이 짧은 애들은 가고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가는 애 붙잡을 수 없고 살아있는 애 또 이쁘게 잘 키우면 되고요. 또 얘도 지상부 다 잘라줬거든요. 카트를 쳐줬죠. 그랬더니 새순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밀레니엄 벨 보라색 꽃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새순이 카트 쳐놓으면 카트 쳐주면은 참 얘가 언제 커서 꽃을 또 내줄까 하지만 또 이렇게 금세 또 자라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렇게 유유에 이제 꽃대를 물고 나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도 이렇게 피어주고 카네이션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요. 베란다에 있던 목마갈에 아유 분갈이 좀 해줬습니다. 흙 좀 영양가 있는 흙으로 또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뿌리가 빼느냐고 아예 먹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흙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좀 해줬고요. 목마갈에 아유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아주 뿌리 몸살 안 하고 뿌리를 많이 털고 좀 잘라주고 했는데도 크게 그렇게 뿌리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아이고 밖에도 이렇게 장미도 갖다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겨울에 장미를 갖다 놓고 햇빛 양을 6시간 이상 받아야 장미꽃도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피운다고 해요. 근데 겨울에 갖다 놓고 이 방그늘에 요에 오후에 햇살이 오후에 한두 시간 이렇게 들거든요. 그거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장미는 이렇게 6시간 이상 햇살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햇볕에 있어야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가지고 뭐 우리 저번에 영상 찍을 때는 어떻게 장미 잎이 아주 벌레도 안 먹고 싱싱하고 너무 좋다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병충해가 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걸로 계속 뿌려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진딧물하고 이렇게 햇빛을 못 받으면 이렇게 꼬뭇꼬뭇하니 이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걸로 나름대로 저 간솔 목초액이죠. 목초액 진딧물 뭐 뿌리파리 뭐 각종 병충해 요걸로나마 그래도 제가 농약은 못 치고 요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빨리 심어줘야 될 텐데요. 아유 지금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뿌려줘서 그나마 이러지 않나. 근데 이렇게 꺼무꾸리하니 벌써 병이 왔답니다. 꽃대는 지금 하나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꽃대가 별로 없어요. 올해 꽃이 없어. 별로. 아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후쿠시아도 두 점 이쪽으로 또 내놨죠. 등치 큰 애들. 얘도 벌어질라 하네. 요렇게. 후쿠시아도 병충해가 많잖아요. 제가 키워본 결과 나름대로 이렇게
이쁜 꽃 보려고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솔 목초액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아유. 여기도 또 줄장미 하나 갖다놓은 거 있잖아요. 아유, 얘는 꽃대가 많이 있어요. 꽃대가 얘는 나름대로 꽃대가 얘는 나름대로 많은데 얘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간솔 목초액을 지금 장미에다가 지금 다 투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싼 간솔 목초액을 지금 요 장미에다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뿌려줘서 그나마 지금 그늘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햇볕 좋은 데로 나가서 얼른 심어줘야 되는데, 아유, 걱정입니다. 미리 사다 놓고 이게 뭡니까? 아유, 애기 부용도 병치레 많이 합니다. 얘도 좀 뿌려줘야 돼요. 작년에 아주 애 먹었거든요. 얘도 이렇게 한 번씩 장미하고 얘하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유, 애기 부여. 아유, 바람이 살살 부는 게. 아유, 꽃님들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예쁜 꽃들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아유, 안 예쁜 꽃이 없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